이런 행사가 다시 또 열린다면은 꼭 가보려 합니다, 진짜. 그거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이번엔 플레이엑스포, 일산에서 열렸죠? 이 행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임은 이제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리그 같은 거. 뭐 이제 아나운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하고 이제 PC방에서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실상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이런 비디오 게임들, 콘솔 게임들, 이런 것도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 요런 게임을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즐기고 있는데, 막 4살, 5살 이런 꼬마애들도 게임기 앞에서 막 손을 흔들고 막 몸을 비틀면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도 옆에서 같이 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원했던 모습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게임을 즐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말 부러웠던 거는 게임 관련 업체들, 게임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쪽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그 옆에서 같이 경청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도권 교육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드게임, 전통적인 뭐 부루마블, 젠가 이런 게임들도 있었는데, 원래 이게 진짜 게임이죠.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엔 이게 진짜로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요 행사장 뒤쪽 여기 이제 컵쌓기 그런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런 대회도 열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구 쪽에는 이렇게 이제 레트로 장터, 그래가지고 뭐 프라모델, 뭐 옛날 잡지, 게임팩, 그 다음에 뭐 피규어, 갸샤폰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네코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도 같이 열어주고 개개인의 셀러들이 갖고 나온 제품이나 상품들을 마음껏 판매를 할 수 있게, 이 부스료가 이번에 다 공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안에도 이런 게 있죠. 왜냐면은 내가 행사장을 갔다 왔는데 뭔가 내 손에 뭔가 들려있는 거, 굿즈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쫙 깔아놓고 원없이 살 수 있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푸드트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옛날 같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이미 행사장 빠글빠글해지죠. 누구한테 시켜갖고 뭐 사와라, 아니면 내가 가서 간단히 먹고 다시 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코스프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인데 전문 모델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저들이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팬처럼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게임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와 진짜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여러 번 다시 또 열려준다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게 진짜 성공한 행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을 다 모아놨어요. 진짜 한자리에다가 뭐 이런 전통적인 보드게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프로리그 같은 그런 게임들, PC방에서 하는 그런 뭐 롤플레잉 게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치면 오락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케이드 게임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레트로 장터, 뭐 레트로 게임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한자리에 다 모았어요. 이거를 여기 일산시하고 경기도가 후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정말 잘 구성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푸드코트 그 자리도 자리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게임 관련해서 뭐 관련 업체들이 나와서 상담도 해주고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막 이벤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짜 이 게임 문화가, 우리나라가 가진 이 게임 문화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졌구나. 이제 게임 산업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문화예요, 이게. 그리고 주 고객층이 10대, 20대, 좀 넓게 보면 30대까지.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해요. 그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문화는 무엇이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진짜 예감이 든다라는 거, 그다음 게임의 파워, 게임의 저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내년에 또 열린다면 또 가고 싶어요. 아니 응원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그럼 가야죠 당연히.